맹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. 우리도 그들만큼 집중해야 이 어둠 속에서 야생을 만납니다. 뭐가 잔뜩 있는데? 잔뜩이요? 뭐야 이거? 뭐가 있어? 수천은 안 보이는데. 안 보이는데 저도? 불빛입니까? 뭐가 있지? 아! 너구리다! 어디? 너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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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들 나왔네. 어 너구리네. 야 어 뒤에 또 있네. 아 꼭 같이 다니네 너구리는. 뒤에 있는 여기 한상이요. 뒤에 있는 놈 움직이는 게 또 있네요. 세 마리인 것 같은데. 예 네, 멀리서 보면 네. 자동차가 오는 줄 알겠어요. 야 아, 불빛을 봤는데 안 가요. 안 가네. 지금 오우 진짜 네, 엄청 많은데? 예, 네. 너구리는 집단 생활을 합니다. 아, 다섯, 여섯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아, 요 앞에 와 있어, 요 앞에 와 있어. 우리 바로 앞에 와 있어요, 지금. 아, 더 오고 있다, 더. 아. 야. 같은 개과 동물인 늑대와 여우가 멸종하는 와중에 살아남은 최후의 야생이죠. 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지금 더 다 왔어요 지금. 네. 계속 와 계속 와. 통과할 수도 있겠네. 계속 와 계속 와. 아, 야 너구리. 마치 너구리 사진관에서 증명사진 찍듯이. 뒷모습 보면 꼭 이때는 다소 오소리도 다녔지 않습니까? 예. 사실 너구리라고 오소리하고 옆모습 보니까 옆모습의 앞부분 보니까 개하고 좀 닮았고요. 저 분장이 똥 논다. 아, 시원하게 논다. 빈빈 아니네요. 지금 너구리도 사실상 이미 가을이면 초가을이면 새끼들 다 독립합니다. 네. 지금 이미 다 독립한 시점이라고 봐야죠. 봐야 되는데 독립한다 해가지고 하나 둘 세대가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인접에서 머물다 보면 또 물론 의미하고 같이 만날 수도 있는 거죠. 네.